이게 오비이락이란 말 저 많이 쓰거든요. 노화 현상 중에 하나가 이게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DHEA라는 부신피질 호르몬이 있거든요. 이것이 50대 이후부터는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이것도 먹어주는 게 좋아요. 노화 예방하기 위해서. 여성 호르몬 때문에 살이 찐 게 아니라 부신피질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기초대사량이 줄어요. 나이가 들면서 기초대사량이 감소하면은 에너지가 남아돌겠죠. 잉여 에너지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배로 가는 거예요, 배로. 뱃살 나온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폐경기 때쯤에 DHEA라는 호르몬도 감소하고 기초대사량도 감소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살이 찌는 건데, 그때가 마치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시기니까 이거 호르몬제 때문에 살쪘다고 다들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 그러면 해결 방법은 뭐냐? 그 DHEAS를 먹어주면 되겠죠. 복용해주고. 두 번째는 기초 대사량이 줄었으니까 먹는 양도 줄여야 돼요. 쉽진 않겠지만 음식 섭취하는 양을 나이가 들수록 줄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잘 실천하시고 또 꾸준히 운동하시면은 비만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저희 내원 환자들도 평생 먹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뭔가 약을 매일 먹는다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100세 시대가 됐잖아요. 만약에 큰 부작용이 없다면은 저는 70대에도 드시라고 권하기는 해요. 아시다시피 초기에는 뭐 그냥 생리불순이나 뭐 우울증, 뭐 수면장애, 얼굴 홍조 이런 증상이 생기지만 대부분 또 이런 증상은 약을 안 먹어도 시간 지나면 좋아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 3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비뇨생식기 위축이에요. 그게 오게 되면은 위축성 질염, 분비물도 좀 생길 수 있고, 상처도 잘 나고, 또 밑에 건조하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어려워지고, 요실금이라든지 비뇨증, 방광염 이런 게 잘 생기거든요. 이게 노화현상인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막기 위해서는, 예방하기 위해서는 호르몬제를 계속 드셔야 되고, 그러면서 드림영이라고 우리가 바르는 호르몬제, 그거를 같이 사용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그 구입하신 분들한테 다음에 왔을 때 물어보면은 100이면 100명 다 좋아졌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시고. 뭐 유방 체크를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은 꾸준히 복용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특히 60대가 넘어서 70대가 되면은 골다공증도 오고 심장질환 이런 게 올 수 있고, 그리고 또 치매가 올 수 있어요. 우리 나이 들면 무서워하는 게 뭐겠어요, 여성분들. 치매 오는 거 두려워하시잖아요. 그리고 나 갑자기 심장마비 못하지. 이런 것들을 보호해주는 기능이 바로 호르몬제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다면은 꾸준히 계속 드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이거 제가 답변한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제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이 특히 폐경하고 빈둔지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왠지 허전해요. 다 키워놨더니 애들이 다 나가고, 그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바쁘고, 그럼 혼자 있게 되면서 외롭고, 그러면서 또 갱년기가 오니까 우울해지고 불면증도 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호르몬제를 같이 먹어서 이 호르몬제 자체가 갱년기 증상 중에 하나인 우울증을 완화시키고 좀 삶을 활력소를 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지금 먹는 약도 좋아요. 이 약도 드시면서 효과가 있었다면은 정신과 약을 복용하시면서, 호르몬제는 또 다른 작용으로서 우울증을 좋게 하니까 같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 류마티스가 있는 분들은요, 호르몬제를 드시면 오히려 류마티스가 호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류마티스가 있다면 오히려 호르몬제를 드시는 걸 저는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열심히 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환자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이제 무럭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정확한 표현은 자궁근종입니다. 예. 그래서 정정을 하면 이제 자궁근종이고요. 자궁근종이 있다 하더라도, 뭐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호르몬제 드실 수 있어요. 못 드시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제 호르몬제를 드시면은 약간의 사이즈가 좀 살짝 커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자라진 않아요. 그리고 호르몬제 중에서도 티볼론, 원 제품명 이름이 티볼론인데, 그 제품군들이 그 자궁근종에 가장 영향을 주지 않는 약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약제 중에서도 에스트로겐이 함유된 약보다는 티볼론 제제가 주된 원료인 그런 약제를 처방받아서 드시면 됩니다. 산뜻 의사가 이제 8월 중순 이후에 이제 처음 촬영을 했고, 좀 열심히 잘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예쁘게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또 환자분들이 오시면서 이미 유튜브를 보고 오신 분들은 마치 제가 뭐 연예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미 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의사들에게 궁금한 점들, 특히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알고 싶은 것들을 제가 계속해서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그런 산뜻 이사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도 이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